안녕하세요. 발레테라피 현희쌤입니다. 오늘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세로찍기 프론트 스플릿 3주차입니다. 드디어 3주부터는 앞뒤 다리를 오픈해서 스트레칭을 해요. 2주 동안 내전근과 장요근,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했기 때문에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바로 골반 교정과 하체 비만에 좋은 세로찍기 프론트 스플릿 하러 가볼까요? 고고! 쿠션을 준비해 주세요. 쿠션 위로 앞뒤 다리를 쭉 펴서 내려갈게요. 힘드신 분들은 무릎이 구부러져도 괜찮아요. 앞무릎과 뒷무릎이 최대한 펴질 수 있도록 두 다리를 길게 뻗어준다고 생각하면서 내려가 보세요. 힘드신 분들은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쿠션을 좀 더 높게 쌓아주세요. 가능하면 쿠션에 다리를 기대어 앉아볼게요. 골반은 최대한 나란히 두고 무릎이 옆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. 고개 들어 천장 보고 상체 앞으로 숙여볼게요. 천천히 일어나서 반대쪽 다리 준비할게요. 쿠션 위로 앞뒤 다리를 쭉 펴서 내려갈게요. 쿠션에 다리를 기대어 앉아볼게요. 상체 세워서 천장 바라보고 그대로 상체 앞으로 숙이며 내려가 주세요. 유연성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자주 반복해서 따라해 주세요. 천천히 일어나서 다리 모으며 마무리. 수고하셨습니다. 다리를 모을 때 아파서 다리가 잘 안 모아지셨죠? 매일매일 따라 하시면 모을 때 자극도 줄어들 거예요. 3주차도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세로찍기 사진을 찍어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체크해 보세요. 따라한 후에 아래 기록 남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구독, 좋아요 누르고 내일도 발레테라피 하세요. 안녕!